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다시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여야 모두 집안 싸움에도 한창입니다. 보복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잠시 후 오후 재판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쇼트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 불법 정치자금 김용 징역 5년입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에 참여한 2021년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의 불법 선거 자금을 또 대장동 사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면서 항소심에서 다투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트랙입니다. 건물이 좌우로 경주 7년 만에 또 지진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점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강한 규모인데요. 중대본은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건물과 함께 창문이 크게 흔들렸고 새벽잠을 자던 주민들이 놀라서 일어날 정도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2016년 역시 경주에서 발생했던 규모 5.8의 지진을 떠올리는 시민도 많았는데요. 경주뿐 아니라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서도 진동을 느꼈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다행히도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 물적 피해는 없습니다. 진앙지로부터 10km가량 떨어진 경주 월성 원전도 안전하게 가동 중입니다. 문화재청은 불국사, 다보탑, 석굴암 등 주요 문화재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선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산업시설 전반에 걸쳐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네 번째 트랙은 자승 스님 소신 공양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이 세수 69세로 입적했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 안성시의 칠상사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자승 스님의 법구가 발견됐는데요. 조계종은 자승 스님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분신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종단의 안정과 전법도생을 발언하면서 소신 공양, 자화장을 하심으로써 모든 종도들에게 경각심을 남기셨습니다. 소신 공양은 불교에서 자기 몸을 태워 부처 앞에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계종에 따르면 자승 스님은 생사가 없다 하니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인연 또한 사라지는구나라는 열반송, 후인들에게 전하는 깨달음의 글을 남겼습니다. 또 고인의 차량에선 이곳에서 세연을 끝내게 돼 민폐가 많았소,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이 조계종 33대, 34대 총무원장을 지낸 고인은 최근까지도 대학생 전법 등 외부 활동을 활발하게 해왔는데요. 장례는 조계사에서 5일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네 번째 트랙, 농막에서 성매매 광고입니다. 회원 32만 명 규모의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75억 원가량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자, 이들의 사무실은 바로 시골의 농막이었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경북 영천의 외진 농지에 직접 농막을 짓고 사무실로 사용했습니다. 경찰이 집을 압수수색해보니까 5만 원짜리 다발이 빼곡히 들어있는 가방도 발견됐습니다. 이거 한 100개씩이에요? 100개씩? 네, 이게 한 10억 정도 됩니다. IT 전문가였던 일당은 2017년부터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전국 5천여 개 성매매 업소와 제휴를 맺고 매월 20만 원의 광고비를 받으며 범죄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은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트랙, 바이든 또 말실수입니다. 평소 말실수를 자주 하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또 사람 이름 잘못 말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 외국 정상을 말이죠. 미국에 있는 한국 풍력업체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 am friends with your leader, Mr. Moon. 그런데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연설 막바지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과거 중국의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이라고 잘못 말하기도 했습니다. I've said this and I said this to Deng Xiaoping in the Himalayas. 덩샤오핑은 1997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말이죠. 정말 바이든의 말실수는 끝이 없습니다. 자, 주스트랙 여기까지 달려봤고요. 네, 시내 원룸에서 정치권 뉴스 이어서 달리겠습니다. 필요하면 해야죠. 필요하면 해야죠. 저를 공관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시의 뉴스 시내 원룸에서 정치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진영을 넘나드는 날카로움. 까도 내가 깐다. 자,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열심히 까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정치권이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여야끼리 싸우고 또 여당끼리 싸우고 야당끼리 싸우고 오늘 여의도의 하루가 참 다사다난했는데요. 쫓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이동관 탄핵 2라운드입니다. 자, 민주당이 결국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다시 발의했고요. 본회의 보고까지 마쳤습니다. 아마도 내일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을 하게 될 텐데 민주당이 뭐 원내 과반이니까 단독 처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 목소리 듣고 이어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게 방향이고요. 방법은 이제 1시 반부터 저희들이 그 방향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불법적인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법사위의 비정상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당이 국민의힘이 이 탄핵안 본회의 보고 맡겠다면서 김진표 의장실 앞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켓 들고 연주와 농성도 하고 국회의장이 편파적으로 국회 운영한다 뭐 구호도 외쳤습니다. 오늘 밤샘 농성하는 방안도 좀 거론 중이라고 하는데 뭐 이러다가 여야의 물리적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탄핵안을 밀어붙이는 쪽, 막는 쪽 어느 쪽에 더 명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이 언론계에서 볼 때에는 예.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이 탄핵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특히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정치적 명분이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어쨌든 반쯤은 뭐 언론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예. 활동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명분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치적인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민주당이 준비가 좀 완벽하게 돼야 네. 또 이 명분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준비가 완벽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네. 지금 이 탄핵 소추안 내면서 이제 오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부. 아, 그래서 예, 예. 그 오류라는 게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면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죠.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를 쓰면서 검사에 대한 탄핵 얘기에 근거로 돌아가는 검찰청법 위반과 관련되어 있는 네. 검찰청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기재하는 바람에 네. 이걸 다시 철회를 해가지고 다시 제출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는 뭐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가 복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이제 안을 만들다가 탄핵안 여러 개 써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실수가 벌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완벽하지 않은 준비 때문에 명분이 네. 좀 여러모로 이제 상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언론계에서는이라고 좀 전제를 붙여서 말씀드렸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왜 하는 거지에 대해서 예. 이게 잘 납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했느냐 예. 그러한 정치적 행보를 만들어 왔느냐의 점에 있어서는 지금 제 입장에서도 충분했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냥 어떤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환경들이 여당 또는 야당이 서로 좀 유리한 환경을 이 선거를 앞두고 만들기 위해서 힘겨루게 하는 거 아니냐
이 수준 이상의 지금 맥락들을 국민 여러분이 잘 느끼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통위에서 아무리 이제 방통위가 뭐 민주당 주장대로 한쪽에 파행적인 어떤 운영을 해왔다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이제 뭐 다섯 명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합의제 기구로서 지금 존재하는 방통위 위상에 맞는 운영인데 지금 두 명에서 운영을 하는 그리고 두 명에서 운영을 하는 과정은 국회에서 추천을 한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된 네.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이제 좀 정치적인 맥락을 통해서 문제제기 해왔느냐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결국은 이 탄핵을 정치적으로 추진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예. 결국 이제 사법부가 판단해야 될 영역이 있는 것인데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 이제 탄핵이 완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리적으로 이게 인정이 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민주당은 이게 충분히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게 될 거냐에 대해서는 이 법 전문가들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국면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될 건데 왜 탄핵하는 거냐 이 예. 발언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 내지는 주장이 또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예.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정략적인 탄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우선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사실 취임 초기부터 자격 없다라는 네. 평가가 많았고 지금도 방통위원장으로서 저는 자격이나 자질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탄핵이라는 것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적 신뢰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근데 저는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탄핵이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역할처럼 헌법재판소에다가 소추를 하는 거에 불과한데 저는 아무리 상황이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저는 좀 더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 탄핵이라는 것이 직무정지만 시키는 것이 목표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에는 직에서 파면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가 얼마만큼 더 모였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나서서 탄핵을 했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 사례처럼 탄핵이 기각이 나서 역풍이 불기도 했고요. 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먼저 나선 탄핵이었는데 거기에 정치인들이 뒤늦게 합류하면서 오히려 탄핵이 인용이 됐거든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치인들의 뜻보다는 국민적인 뜻이 더 앞서야 된다는 걸 우리가 교훈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탄핵이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소장을 통해서라도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그래야 파면이 나올 수 있는 거고 6명 이상의 재판관들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 준비는 얼마나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물어봐야 될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어차피 인용이 안 될 걸 알면서 또 총선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장 직무정지하는 것만으로도 민주당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의심도 그러니까 하고 국민의힘의 있잖아요. 주장이 그건 일부분 타당한 예. 면이 있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탄핵이라는 것이 지금 공직자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뭐 한동훈 장관, 뭐 과거 이상민 장관은 탄핵을 했다가 이제 다시 복귀가 예. 됐고요. 이런 식으로 탄핵이 계속 나오다 보면은요. 결국 탄핵 블랙홀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한데 거기에 대해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아무리 야당이지만 그런 식으로 탄핵 블랙홀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전국을 탄핵 이슈로 끌고 가는 것이 그럼 과연 이것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 예.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좀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좀 더 차분하게 좀 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 저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본회의 표결 이루어질지 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혁신이 전권을 주겠다.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어디로 가고 지금 뭐 자칫 파국이다. 이렇게 될 판인데 자, 두 번째 주제. 필요하면 비대위. 네? 그러려고 그랬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그동안에 사실 뭐 여당 발이든 뭐 야당 발이든 평론가 발이든 뭐 비대위 전환설이 나왔지만 인류한 혁신위원장이 비대위를 직접 언급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필요하면 비대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아, 내 말을 흘려듣지 마라. 중진 지도부 불출마 이런 거 정식으로 논의해라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희생을 주제로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던 안건을 공식 안건으로 의결하여 하였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일체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습니다. 혁신위에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말씀이 허연이 아니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혁신의 활동이 인요한 위원장이 공간위원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간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일단 모혁신이가 중진 불출마 요구는 계속했던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요한 위원장이 나 공간위원장 추천해달라, 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요한 위원장의 취지는 이런 거예요. 그 지금까지 이제 혁신이가 여러 가지 이제 네. 이 뭐 중진을 뭐 중진에 대한 지금 요구안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 그동안 예. 이제 지도부는 어떻게 반응을 해왔냐면 그건 지금 지도부가 의결할 사안이 아니라 나중에 공천관리위원회나 이런 데서 다룰 사안이다. 예. 그러니까 누구를 공천하고 누구는 뭐 공천을 안 주고 뭐 이런 사안은 원론적으로 그 얘기가 맞거든요. 지금 네. 최고위가 할 문제가 아니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에서 누구를 뭐 어디에 공천해라.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도권에 나가라, 험지에 나가라 이런 어떤 결정을 끝까지 책임지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혁신위원장인 인요한 위원장이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공천과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네. 끝까지 그걸 책임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을 내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논리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논리적 구조상에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주장하는 논리가 뭐 그렇게 잘못된 논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최고위원회가 당장 그것을 의결할 수 없다고 하면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공천관리위원장을 추천함으로써 그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 어떤 혁신안을, 혁신권고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그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크게 뭐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의도 문법으로 보면은 여의도 정치에서 누가 저를 공천관리위원장 시켜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게 그런 방식으로 해석이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 아, 저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 사람을 대거 이 국회에 진출시키겠다는 거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무슨 뭐 오늘의 약간 큰 주제 같은 네. 서로의 무슨 뭐 OK 목장의 혈투 뭐 이런 게 벌어지고 어디는 PK 목장의 혈투, 어디는 TK 목장의 혈투 예. 막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그동안의 이제 상례이기 때문에 네. 큰일 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서 자리를 노리고 지금까지 혁신을 하셨나요? 바로 그러려고 이렇게 맡은 거냐? 그렇죠. 뭐 거절했죠. 예. 바로 반격을 하면서 이 얘기가 이제 우스운 얘기처럼 지금 돼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이 공천관리위원장을 그럼 나로 추천해 주십시오라는 이 한 수는 네. 그 수에 나름대로의 뭐 논리적인 이런 연결고리가 있고 나름대로의 뭐 정당한 어떤 요구가 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정치라는 이 판 위에서는 네. 악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악수가 결국은 혁신위의 좀 동력을 상당히 이미 상당히 소실됐습니다만 네. 상당히 또 남아있는 동력마저도 원래는 이제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은 혁신위가 조기 해산을 해서 지도부를 한 번도 압박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잖아요. 네. 그 동력도 상당히 지금 소실시키는 국면으로 가게 되지 않았는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 위원장이 또 언급한 게 비대위란 말이죠. 이제 비대위는 김기현 대표 나가라 이거 아닙니까? 다른 지도부 세우겠다 이건데 뭐 비대위가 뜰 가능성은 몇 프로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비대위 갈 가능성은 제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김기현 체제로 총선까지 갑니까? 아니, 왜냐하면 김기현 당대표는 선출직이고요. 예. 사실상의 혁신위원장은 지금 당대표가 임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상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나가라라고 해서 김기현 대표가 나갈 분도 아니지만 제도적으로도 그게 성립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비대위로 가기 위해서는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해야 그래야 비대위로 넘어가는 것이고 아니면 최고위원들 중에 4명 이상이 사퇴를 해야 지도부가 무너지는 것인데 최근에도 김석기 최고위원 보고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최고위가 무너질 그런 배경은 형성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거대한 흐름의 충돌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인요한 위원장의 연대, 윤인 연대와 네. 제2의 김장연대 또 하는 거거든요.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이라고 하는 이 구윤핵관들이 다시 한번 당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인요한 위원장은 신윤핵관이 되는 겁니까? 거의 지금 대표 주자로 들어온 것이죠. 아, 그래서 저는 윤심이 혁신위에 있다? 윤심을 업고 활동한다고 저는 보고요. 뭐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인요한 위원장은 지금 견인차 몰고 들어온 거고요. 예. 차들을 빼면은 거기에 새 차를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새 차 넣는 사람이 이제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 해서 윤인연대로서 당을 더 장악하기 위한 그런 시도로 이제 보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고분고분하게 쉽게 물러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고 네. 지금 중요한 것은 당대표가 버티면
쉽게 말해서 당대표 직인을 끝까지 놓지 않으면은 네. 김기현 대표 체제로 선거 치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인요한 위원장이 스스로를 셀프 추천해가지고 공관위원장을 달라. 이거 너무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의지보다는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나 흐름이 있다라고 추론하는 것이 훨씬 더 상식적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대위 가능성 0%라는데요. 몇 프로로 보세요? 이 정치에 예. 뭐 0%와 100%는 없다는 말이 있으니까. 0% 얘기했다가 이게 1%. 김기현 대표님의 욕망을 좀 생각해 본다면 전 0%가 네. 유력합니다. 저는 0%보다는 0.01%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비대위 전환 가능성은 0.01% 정도다. 어쨌든 네. 김기현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제 그럴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네. 뭐 이 신인규 변호사님이 이제 뭐 윤인 연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뭐 윤인 연대도 있고 뭐 윤김 연대도 있고 다양한 연대가 있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습니다. 사실 어떤 경우든 간에 지금 이제 인요한식 혁신이 먹혀서 뭔가 김기현 대표 체제가 뭐 무너지고 비대위로 전환된다고 해도 그것도 좋은 거고요.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아 뭔가 혁신이 됐어. 그래서 뭔가 국민의힘이 거듭나나 봐 이런 인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좋은 거고. 김기현 지도부가 유지가 되더라도 어떤 식으로 상황이 흘러갈 거냐면 김기현 지도부가 유지되더라도 김기현 대표는 일종의 이제 이선 후퇴처럼 좀 이제 뒤에서는 모양새가 될 거예요. 이제 선거의 실무나 이런 것들은 하겠지만 네. 공천이나 이런 것들은 관여를 하겠지만 그럼 새로운 얼굴이 등장을 합니까? 전면에 서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또는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뭐 스타라고 지칭했던 누군가들이 앞에 쭉 나서겠죠. 그런 분들이 마치 이제 선거에 앞장서선 이제 그런 후보들처럼 나설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럼 또 뭔가 이제 그동안의 논란이나 김기현 지도부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은 좀 페이드아웃 되고 새로운 모습들이 이제 새로운 쟁점들이 돌출하는 거거든요. 네. 그 체제로 선거를 이기면서도 얼마든지 또 대통령의 어떤 요구나 어떤 바람이라는 거는 관철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러면 그것도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꽃놀이패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양수겸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 사실 비대위를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처럼 이제 국민의힘 내외에서는 이제 뭐 논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 같아 보이진 않는다. 왜냐하면 어차피 국민의힘의 혁신은 사실상 지금 불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대위가 오고 가고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하는 것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네. 대통령의 꽃놀이패라고 보기에는 전 국민의힘의 상황이 이렇게 녹록해 보이지 않고요.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당에 대한 사당화로 얼마나 많은 비판 받았습니까? 그 사당화의 네. 목표는 결국 자기를 믿고 따를 수 있는 뭐 친분 인사라든지 검찰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결국은 국회의원 만드는 게 지금 목표일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앞에 있는 차들이 안 나가니까 여러 가지 제동이 걸린 거라서 전 지금 꽃놀이패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뭐 한마디만 꼬리를 덮고 치자면 네. 제가 말씀드린 꽃놀이패는 어떤 경우든 그 결론이 달성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예측이 얼마나 맞아떨어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도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점 하나만 찍으면 네, 뭐가 되죠? 예, 네, 뭐 님이 남이 되는 건데. 그렇죠. 예. 네. 문재인 정부 투톱의 사진 나왔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지금 점 하나 찍고 남이 될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아주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그런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상한 침묵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이 나옴직한데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한 침묵이죠. 굉장히 적대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좀 끔찍할 정도로요. 예. 그것이 민주당의 보탬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 왜 그것을 없애지 못합니까? 지금은 예. 내부의 여러 가지 해야 될 이야기와 의견차가 있다 하더라도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잘 뭉쳐서 네. 압도적으로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달라는 것이 조금 더 보편적인 국민과 지지자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무겁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만 들으면 한 사람은 비명, 한 사람은 친명으로 느껴집니다. 두 사람의 갈 길이 이제 달라지나요?
글쎄요, 뭐 사실 지금 민주당 내부도 상당히 좀 복잡해 보입니다. 결국 이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는 다 원팀으로 했겠지만은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당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이게 좀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임종석 전 실장은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어떻게든 극복해 보자라는 아주 그냥 민주당의 다수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 같고요. 예.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이제 경쟁 관계로 대선 경선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로 계속 가기에는 너무나도 큰 리스크가 있다. 이런 판단 속에서 고심이 깊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저렇게 나오는 것은 일단은 민주당을 떠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당 내에 소위 말하는 이제 비명 그룹들에게 공간을 좀 마련해주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 그것이 만약에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다면은 아마 이낙연 전 대표 혼자 나와가지고는 저는 뭐 크게 위력을 보이긴 어렵다고 보고요. 문재인 정부하에서 총리를 지냈던 뭐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 네. 이 정도 한 세 분 정도가 연대를 해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 출신들이 네. 나오게 되는 것과 효과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지 않고서는 저는 큰 영향력은 없을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그 구도, 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총리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다른 길을 가는 거냐? 예. 요건 이제 언론이 과도하게 두 사람 싸움 붙이는 모습 같아요. 왜냐하면 네. 오늘 이제 저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다 보면은 임종석 전 실장이 저 얘기하기 전에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다른 사람들 얘기도 더 많이 들어줘야 된다. 소수의 얘기도 더 많이 반영해 줘야 된다. 그 얘기하면서 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얘기의 핵심은 이낙연 전 총리가 신당을 꾸릴 것으로 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신당을 꾸릴 거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신인규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이제 이낙연 전 총리의 행보, 발언 이런 걸 보면서 저게 정말 신당을 할 의도인 것 같아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공천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리고 공천 시즌에서 이른바 비명계,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 같으니까 그 그룹의 어떤 뭐 대장격이라고 할까요? 중심 인물인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뭐 저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 동지들의 무슨 뭐 이런 좀 어려운 국면 앞에서 내가 응원가 부를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다 공천에서 탈락하면 내가 예를 들면 선거운동 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런 얘기 그런 발언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 공천과 관련된 어떤 전선의 어떤 구성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지금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이준석 신당 뭐 이런 얘기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의 얘기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임종석 전 실장한테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팬덤 정치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뭐 친명계 인사들의 예, 다소 이제 강경한 발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좀 다른 취지의 얘기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두 사람이 갈 길이 달라지는 거냐. 요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좀 질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까도 내가 까던 두 분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회 속 이야기는 교수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똑부러지는 똑똑 콤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서혜진 변호사, 진술 분석 전문가 김미영 박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여러 사건들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사건 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이제 수면제 먹이고 성폭행하자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이 말이 좀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 어린 이제 남자 중학생들이 그 단체 대화방에서 저런 말을 이제 주고받았다고 해서 좀 충격적인데 그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경찰도 수사에 나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같은 학년 남학생들이 여학생 한 명을 괴롭혔다 이런 주장이고 단체 대화방에서도 저런 식의 대화가 오갔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뭐 수면제를 먹이고 어떻게 하겠다 진짜 하고 홈스쿨링 하면 된다 그러면서 뭐 막 이렇게 서로 웃는 그런 단체 대화방 내용도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피해 여학생 측은 어떤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애초에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부터 보면 예. 지금 이 피해당한 여학생은 폭행당한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시작된 일이었거든요. 아. 폭행 친한 친구가 이 가해 어떤 남학생들로부터 좀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 누가 그랬냐 하지 말라 하면서 폭행을 좀 막고 다른 이제 추가적인 폭행을 막기 위해 어떤 행위를 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이 피해 여학생이 이 가해자들의 새로운 타겟이 된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나대냐 가만 있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이 여학생을 괴롭히는 모임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아니면 뭐 단톡방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거의 좀 사실 장난 수준으로 볼 수 없는 어떤 뭐 성적인 대화까지 하고요. 그리고 또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명확하게 사실은 피해 여학생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뭐 학교 폭력이자 사실은 형사 사건도 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무거운 피해임에 이 피해를 이제 다 입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 알렸고 또 이런 부분들이 신고가 돼서 경찰에서도 사건이 접수된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 그 시작이 된 경위를 피해자 측의 주장대로 본다면 친구를 도와줬을 뿐인데 타깃이 나로 변경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중학생들, 이 청소년들의 상황에서는 그 타깃이 변경되는 것, 그러니까 분노가 그쪽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피해 남학생의 입장에서는 예. 이 여학생이 사실 도와준 아이이긴 하지만 이 가해 학생의 입장, 특히 가해를 주도한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남학생을 괴롭힘으로써 내가 이 관계 속에서 힘을 과시하다던가 이 권력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부분들을 좌절시킨 행동들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좌절에 대한 공격성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고 이것이 고스란히 피해 학생에게 이제 옮아간 이제 형태가 됐는데요. 그 지금 그 단체 톡방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가해를 주도한 학생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생들도 여기에 동조하거나 이제 방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나도 혹시 뭐 여기에 동조하지 않거나 그랬을 때 또 다른 피해자가 될 것이 두렵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힘 있는 이런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실제로 이런 어떤 성폭행을 하자라는 이런 심각한 이야기에 뭐 크크크 하면서 장난식으로 이제 동조한다던가 그냥 방조하는 이런 일을 이제 벌이면서 집단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게 이제 뭐 실제로 하려는 것이냐 말만 한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저렇게 대화를 나눈 것도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내용 자체가 굉장히 성인 성범죄를 이제 생각할 만큼 심각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아이들이라고 해서 뭐 단순히 좀 과도한 장난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 피해 학생의 이제 변론서를 보면 이미 이 일련의 과정에서 이 가해 학생이 자신을 이제 신체적으로 접촉을 하고 만지고 뭐 어떤 성적인 접촉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을 것인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심각성이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이 학생이 뭐 홈스쿨링을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의 또 특성 중에 하나가 가해 그 피해자의 어떤 그런 고통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공감 능력 여기 좀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죄책감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 학교에서는 이제 가해 남학생과 이제 남학생들을 등교 정지 조치를 하긴 했는데 이것도 좀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나서 좀 조치가 늦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즉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난 후에 바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한 접수하고 나서 한 닷새 정도 지나서야 이제 분리 조치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 학교에서는 최초에 이제 피해 사실 접수했을 때에는 뭐 이걸 즉시 분리할 사안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뭐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지금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이 즉시 분리 조치를 그 어떠한 사안보다 빨리 했었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고 예. 실제 이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이 분리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상황 동안 이 가해 학생들과 마주치는 것에 상당히 좀 고통스러웠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이미 이제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 뭐 추후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나 아니면 가해 학생들의 구체적인 뭐 혐의가 밝혀지겠지만 예. 이런 사안 발생했을 때 조금 더 이제 피해 학생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최소한의 어떤 분리 조치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좀 면밀하고 일찍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내용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사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키워드는 차량을 15대를 받고 나서 잠수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틀째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가해 운전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은 이제 연락이 됐다. 그래서 내일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추가 보도는 나온 상황인데, 글쎄요. 뭐 3일 지나서 조사하는 것도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사건을 좀 잡아봤습니다. 일단 뭐 영상 보셨겠지만 뭐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차들을 막 밀어붙이면서 지하 주차장에서 굉음을 내면서 차를 들이받거든요. 저렇게 파손된 차량들이 15대나 된다는 거예요. 박사님 보시기에는 저거는 분명히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어떤 이유에선지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쉽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음주라든가 아니면 약물의 영향을 받아서 정상적인 좀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에서 저런 행동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경찰이 신고를 받고 난 이후에 집에 이제 찾아갔는데 응답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음주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음주 측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뭐 토대로 해서 좀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문제는 당시에 이제 관리사무소에 언제 찾아갔는지는 비교적 좀 불분명하긴 하지만 보험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 술 냄새는 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음주나 약물의 영향이 아닌 정상적인 어떤 그 상황에서 이런 행동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사고, 뭐 차량의 결함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고가 난 직후에 이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피해 차량을 한 차례 정도 둘러봤을 뿐이지 실제로 뭐 놀라거나 신고를 하거나 사후 처리를 하는 부분들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런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가능성은 고의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와 관련된 부분인데 피해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에 이 가해자가 문제가 좀 많았던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평소에도 통행에 대한 방해라든가 아니면 차선을 지키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걸 보면 어떤 갈등 속에 놓여져 있을 가능성이 있었고 이것이 뭐 보험 처리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뭐 처벌이라든가 아니면 사고에 대한 보상 부분이 뭐 그렇게 과도하거나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불만을 표출하는 어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저희가 따져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제 발생한 사고고 오늘도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찰은 이제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데 글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음주운전은 이제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일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강제 수사를 이런 부분은 못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못 하진 않죠.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그 경미하게 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다친 사고는 아니에요. 뭐 보험으로만 치자면 대인 사고는 지금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차량은 뭐 많긴 하지만 파손된 차량이 많긴 하지만 단순 대물 피해 정도로만 봤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강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저 영상만 보더라도 사실 좀 흔하지 않은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저런 식으로 차량 지하 주차장에 15대 정도를 되게 처참하게 지금 파손시키는데 저게 과연 그 음주나 약물이 없다면 정상적인 어떤 그 판단 능력 하에 했던 행위라면은 저건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스트레스 해소 차원이나 아니면 평소 이웃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나쁜 감정이 저런 식으로 드러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저거는 지금 경찰이 보고 있는 단순 뭐 도로교통법상의 뭐 사고 미조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고의를 가지고 어떤 그 자동차라는 물건을 송괴하거나 했던 다른 범죄의 가능성도 있고 실제 뭐 음주는 이제 사실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약물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신체 감정 같은 거 할 수 있거든요. 더 아직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량이 뭐 한두 대 이렇게 파손된 그러니까요. 게 아니라 행위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 너무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은 굉장히 지금 답답한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차량도 단순히 그냥 뭐 어디가 부서진 정도가 아니라 사실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잖아요. 예. 근데 이런 사고를 그대로 두고 연락이 안 돼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국민들 입장에서 특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경찰의 그 처치가 이해가 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 사건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보복 운전 사건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인데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후 재판소로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3월에 발생했던 그런 사건인데 이제 한 고속도로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였는데 저희가 뭐 당시 화면이 없어서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이제 운전 중이던 30대 A씨가 다른 차량이 자신이 앞으로 차선 변경하려고 하니까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급정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안 움직이고 가만히 정차를 17초.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17초면 꽤 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 17초 때문에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앞서서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가해자인 A씨는 5차선으로 이제 경부고속도로의 서울 방향 북천안 IC 인근 방향에서 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5차로로 이제 주행하던 도중에 차량 1톤의 화물차가 이제 끼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화가 나니까 그 앞으로 앞질른 다음에 17초 가량을 정지하게 되는데요. 저도 어떻게 고속도로에서 이거 17초 동안 정지를 할 수 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뒤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 이제 뒤에 있는 화물차량이 바로 이제 충돌을 한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정지를 했고 그 뒤에 차량들도 순차적으로 계속 정차를 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17초 가량 동안의 시간이 이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맨 마지막 차량이 마지막으로 이제 충돌하게 되면서 한 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두 명은 부상을 입게 된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그 뒤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가해 운전자는 자리를 떠났던 상황.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경찰 수사를 하면서 이 상황이 밝혀졌어요. 자, 이 보복 운전자, 경찰 조사 태도나 이 뭐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좀 보였다고 합니다. 네, 끝까지 재판을 이제 임하면서도 고의는 없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17초 동안 차량을 멈춘 이유는 보복이나 뭐 어떤 난폭 운전 그런 목적이 아니라 차량 앞에 도로 중에 장애물이 있어서 멈췄다.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변명을 한 것인데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그랬고 재판 절차 내내 이렇게 주장을 좀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재판에서도 뭐 직업을 운전직이라고 했지만 그 전혀 이렇게 자기가 멈춤으로 해서 뒤에 어떤 차량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마지막 재판일 정도에 가서야 이제 좀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그렇지만 자신은 뭐 고의는 없었다는 것을 여전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교통방해 치사죄가 인정이 되어서 징역 5년 정도가 선고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운전면허가 좀 정지될까 봐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피고인이. 네. 책임 회피에 급급한 이런 피고인의 태도가 조금 판결의 형량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징역 5년이 이제 선고된 사건입니다. 일단 징역 5년이 선고가 됐는데 그 보복 운전의 경우에 뭐 위험하다는 것은 모두가 경고를 하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만 근절이 되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보복 운전을 하는 심리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순간적인 화입니까? 이게? 이 보복 운전해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보복 운전을 왜 하게 됐느냐 그 원인을 이제 물어봤을 때 상대방의 선행 행동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차량이 이제 앞에서 끼어들게 되면 그걸 자기가 그렇게 됨으로써 감속을 하게 되고 이런 자신의 진로에 방해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각함으로써 분노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이제 차선을 이제 끼어들기를 한 차량이 뭐 깜빡이를 켜서 미안하다라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나를 무시한다라고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사고 과정을 이제 가지기 때문에 자신은 이런 상황에서의 희생자,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책임은 이 앞선 그 끼어들기 한 차량에게 있다. 이건 사실은 범죄자들도 자신의 범죄 행동을 피해자 탓을 하는 귀인하는 이런 것과 동일한 어떤 일맥상통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 보복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분노 성향이나 이런 적대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도발로 인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게 됐기 때문에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고 행동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잘 계속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과실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과실로 인해서 7중 충돌 사고를 이제 일으킨 이제 전력이 있거든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17초 가량 동안 멈추고 사후에 조치도 안 하고 이렇게 들어간 부분을 보면 아마 이런 기본적인 개인 성향에 충분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잠깐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그 기소율 나왔는데 네. 보복 난폭 운전 같은 경우 기소율이 좀 낮다는 지적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확실한 좀 처벌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네, 뭐 일단 저게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이 보통 한 40에서 41% 사이에 있는데 네. 일반 형사사건 기준으로 하더라도 기소율 자체가 조금 낮고요. 전체 교통범죄 기소율을 잡더라도 좀 낮은 편입니다. 물론 뭐 고의성이라든지 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하면 기소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좀 강하게 규율하고 있는 그런 취지에 반해서 기소율이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낮지 않은가라는 비판이 있어서 왜 이런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간에 여기까지 말씀 나눌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보니 해보니 들어보니 보니 보니 박사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이 우리 4대 보니 네. 박보니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잖아요. 아. 네. 네. 심경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아니요. 아, 너무 슬픕니다. 예. 네. 아, 저 보니보니를 하면서 예. 여기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걸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예. 저 김장도 하고 붕어빵도 굽고 예. 그랬는데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마지막까지도 저 박보니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다녀온 곳 어디입니까? 아, 네. 또 시청자분들 눈 즐겁게 음식 관련된 곳에 다녀왔습니다. 혹시 예. 뭐 요리해주는 로봇 들어보셨나요? 아, 네. 최근에 나왔죠? 네, 최근에 예. 나왔는데요. 이제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요즘 로봇으로 급식을 만든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네. 음식 배달하는 로봇 지난번에 한번 또 네. 박보니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아예 음식을 만드는 로봇 네. 살펴봤습니다. 궁금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좀 남았어. 아까워. 이거 아깝거든요. 이거 꼭 이거 남은 거 꼭 넣어야 돼요. 네, 저는 지금 서울 순곡중학교 급식실에 나와 있습니다. 음식을 볶아주고 튀겨주고 국까지 끓여주는 로봇이 있다고 해서 보러 왔는데요. 마침 급식 준비가 한창인데 보러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순고기, 또 순국이, 순볶음, 순바삭 총 네 가지를 하고 있고요. 어느 급식실이랑 똑같이 환풍이나 환기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습니다. 저희도 환기가 안 되는 편에 속했고요. 일단 아무래도 사람이 할 때보다는 가까이 이제 불 앞에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거는 볶음 과정을 특히 로봇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근골격계도 힘들지 않고 가스나 유해 물질을 먹지 않는다는 게 제일 큽니다. 오늘 메뉴가 뭐예요? 아,
오늘 저희 다스워크가고요. 네. 그 닭고기로 만든 닭고기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하는 중입니다. 지금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게 순고기? 네. 얘는 그러면은 고기를 볶아주는 순고기? 네, 주로 그 용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아침에 오면 오늘 할 재료들 그리고 과정들을 다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로봇이 가동을 하게 됩니다. 되게 이렇게 약간 무섭게 팔이 예, 무거운 네. 것들을 집어서 직접 집어넣고 네. 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팔도 크고 힘도 세고 그렇습니다. 아, 예. 숭바삭이랑 숭볶음인데 숭바삭은 네. 튀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봇이 튀김기 세대로 네. 직접 움직여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튀길 때 바로 요 앞에까지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로봇이 다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튀기실 네. 때는 막 뜨겁고 따갑고 네. 약간 화상의 위험도 있고 그런 두 시간 넘게 튀김 작업 하다 보면 사람이 아무래도 이런 데 목에 다 튀고 그렇거든요. 얼굴도 빨개지고 네.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없고. 마지막으로 오늘 일하는 친구가 네, 오늘 네, 구글 적응하고요. 고기 같은 경우는 매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은 아, 거의 매일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다시마하고 멸치로 육수를 내고 있습니다. 아. 무랑 양파, 어묵, 유부, 고추, 파. 예. 영양식이네요. 아, 예. 어머. 와, 되게 신기하다. 조금만 하나 추가해가지고 네. 항상 똑같은 위치에다 삭을 아~ 가져다 맡기고 지금 닭도 거의 다 구워졌거든요. 아이고 저희 너무 방해된다. 보니까 이제 약간 저런 김치 썰고 이런 섬세하고 이런 작업은 이제 어머니 직접 하시고 사람과 로봇이 같이 하는 협동 로봇입니다. 혼자 하는 산업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되고요. 근데 요즘 급식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라떼는 이런 거 좀 먹기 어려워요. 저 로봇들 밤에 이렇게 합체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험한 네. 작업을 로봇들이 하는 거군요. 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료 손질하고 이런 섬세한 직업은 조리사분들이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노동 환경을 좀 개선해보자는 네. 취지가 있고요. 생각보다 조리할 때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아 들어봤습니다. 네. 네. 높은 온도 기름으로 볶음이나 튀김 요리를 할 때 나오는 발암 물질을 조리 흄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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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상당히 좀 예사롭지 않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심각한 네. 문제죠. 예. 발암물질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전국의 학교 급식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폐암 건강검진을 했더니 10명 중 3명꼴로 이상 소견을 보였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30%잖아요. 예. 근데 일반 여성의 폐암 발병률이 0.03% 내외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요리가 사실 굉장한 노동인 게 손목, 허리 무거운 네. 거 들고 하면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도 이 로봇이 좀 대안이 네.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만난 조리사분들은 그래서 이 로봇 다들 환영하는 입장이었는데요. 네. 다만 의견이 갈리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로봇 도입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뭐 그 돈으로 환기 시설 개선하고 뭐 조리사분들 추가로 고용하는 게 먼저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네. 로봇한테 급식 노동자들이 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 그게 사실은 그 정도 일자리 뺏을 정도로 발달한 건 아니고 우리가 뭐 전자레인지 오븐 쓴다고 해서 조리를 예.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 사실 조리 노동자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전국 학교에서 뭐 구인 공고를 내도 수십 명씩 미달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네. 뭐 로봇 AI 기술 발전이 한창인데 어쨌든 네. 이 조리 노동자들의 일거리를 지키면서 안전 네. 위험 덜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잘 가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은 탐사팀으로 돌아갑니까? 아, 네. 예. 발걸음이 떨어지진 않지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이제? 네. 이제 탐사팀에서 예. 악인 취재기 시즌2를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12월 중순에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그동안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뉴스 마지막 코너입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죠. 네, 오후의 키워드 오키도키 민키, 민키 형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자, 첫 번째 키워드 지진입니다. 아. 네. 영어 하나 볼까요? 경주, 대응, 규모, 뭐 구조 이런 단어들 눈에 띄죠? 네. 오늘 새벽 이제 경주에서 발생했던 지진. 올해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어요. 맞습니다. 진도 예. 4.0이었죠. 온라인도 지금 새벽부터 난리였고 그렇죠. 경주 중심으로 이제 울산, 경주, 부산 주민들 새벽에 SNS에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경주에 7년 전에 규모 5.8의 대지진이 발생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누리꾼들도 7년 전의 공포가 그대로 재현됐다. 쾅, 굉음과 동시에 물건이 떨어져서 심장이 벌렁벌렁하다. 침대에 누워있다 너무 놀라서 깼다 이런 아.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들을 많이 올리셨습니다. 네. 자, 근데 서울에 사는 저에게도 재난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다 보낸 건가요, 문자는? 이 지진이 새벽 4시 55분쯤에 발생을 했습니다. 예. 재난 문자 받고서 잠 깬 분들이 많으시다고 예. 하더라고요. 온라인에서는 강제기상, 트라우마, 지진 등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로 오를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전국에 알린다 이런 규정 같은 게 있나요? 정확합니다. 이 지진 재난 문자 방송 규정이 있는데 규모 4.0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은 기상청에서 전국에 재난 문자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것처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기상청이 8초 만에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막상 지진이 일어난 경북도청이랑 경주시는 지진이 발생하고 한참 지나서 재난 문자를 보내서 누리꾼들이 좀 황당하다는 반응이 있는데 예. 여기 나간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은 4시 55분 네. 그리고 5시 7분에 두 번 이렇게 왔고요. 그 경북도청은 5시 29분에 그리고 경주시는 5시 43분에 네. 막상 지진이 일어난 곳은 그러니까요. 오히려 늦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시간 좀, 다 네. 지나서 대피하십시다 이렇게 문자가 대피 방법 안내하면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2017년에 포항 지진 때도 서울에서도 진동을 느꼈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 실제로 진동감지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국에 보내는 게 맞긴 합니다. 예. 그런데 막상 가장 빨리 자세한 대피 방법 같은 것을 보내야 하는 지자체 문자는 늦다 보니까 누리꾼들 반응도 좋을 수 없죠. 네. 네, 이 와중에 부산에서는 긴급재난문자 알림 소리에 놀라서 60대 남성이 침대에서 떨어져서 아이고. 또 병원에 이송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번 지진 아직까지는 인명피해가 없어서 그 점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뭔가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비닐봉지입니다. 예. 네, 편의점, 뭐 마트, 정부 이런 단어들 보이시죠? 비닐봉지는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는 돈을 주고 사야죠. 사야 네. 되죠. 예. 네. 왜 올라왔습니까? 자, 마트에서 예. 일회용 비닐봉투를 주지 않는다고 마트 주인을 폭행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 이게 알려지면서 이제 온라인이 시끌시끌한데요. 네. 당시 영상입니다. 네. 어, 때리네요. 그렇죠. 아. 근데 비닐봉지 안 준다고? 맞아요. 그 마트 주인이 올린 글을 보니까 전남 순천의 한 마트인데 오후 9시쯤에 카운터에서 큰 소리와 욕설이 들렸대요. 예. 가보니까 비닐봉지를 그냥 달라라는 손님이 있었다는 아. 거고요. 마트에서 일반 비닐봉투를 이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종량제 봉투를 구매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주먹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아까 예. 보셨죠. 예. 그래서 마트 주인이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치아 한 개가 그냥 부러졌고요. 아. 네 개가 깨졌대요. 아. 콧뼈도 세 조각이 날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니 법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런 걸 가지고 저렇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마트에서 일회용 봉지 못 쓰게 한 지 벌써 4년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보면은 대형마트를 포함해서 매장 크기 165제곱미터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가해 남성의 협박, 이 마트 주인 이야기로는 뭐라고 했냐면은 나 죽이고 징역을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무슨 해요. 말입니까, 도대체. 네, 이래서 이제 남자 목소리만 들려도 너무 긴장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짜 남자 목소리만 들려도 긴장된다는 트라우마가 생길만 합니다. 네. 누리꾼들 반응도 당연히 안 좋죠? 뭐 누리꾼들 당연히 네.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좀 예. 살펴볼게요. 법 지키면 호구인가? 예. 죽이겠다는 협박은 도를 넘어서
중벌로 처벌해야 된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지만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폭행에는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자,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네. 자, 마지막 키워드 술방입니다. 네. 술방. 네, 보시면 뭐 유튜브, 술, 방송, 라이브 이런 단어들이 보입니다. 요새 이제 먹방은 먹는 방송이니까 술방은 이제 술 마시는 방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요새 뭐 유튜브에서 엄청 이게 인기라면서요. 그러니까 술방은 오래됐는데 예. 연예인들이 하면서 또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가 바로 술방이고요. 특히 이제 신동엽 씨, 성시경 씨, 그다음에 유명 연예인부터 아이돌 톱스타들까지 출연하면서 더 인기인데 그러니까 주당으로 소문난 그런 네. 분들이군요. 어제는 네. 사실 이소라 씨랑 신동엽 씨가 술방으로 만났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술방으로 검색되면 나오는 상위 100개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네. 네. 봤더니 전체 콘텐츠가 한 95개 정도. 네. 근데 이제 문제 음주 장면이 등장하는 게 그중에서 90.5%나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다네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이렇게 유명 연예인분들이 어떤 이렇게 술자리의 모습 이런 거 보기가 어렵고 또 진솔한 얘기가 나오기도 하니까 재밌긴 한데 네. 청소년들이 좀 많이 보니까 그게 조금 걱정이 너무 여과 없이 술 마시는 장면, 술 취하는 장면에 나가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바로 그 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술방 키워드도 보니까 감성 반응과 살펴봤을 때 긍정이 55, 예. 부정이 한 44% 정도로 팽팽히 갈려요. 그래서 뭐 좋다, 재밌다, 웃음이 난다, 왜, 유해성 이런 단어가 아마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하는 어른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네. 청소년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복지부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도 가이드라인을 확대해서 내놨어요. 예. 강제성은 없지만 콘텐츠 제작자들과 협력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건데 네. 자 여기 조항 몇 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음주 장면을 최소화해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 아니라면 넣지 말아야 된다. 음주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 음주와 연관된 불법 행동이나 공공질서 해치는 행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묘사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음주와 연계된 폭력, 자살, 선정적 행위 등의 위험 행동을 묘사하는 것을 삼가해야 된다. 등등등의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조항도 보니까 네. 연예인 등의 유명인의 음주 장면은 영향력을 고려해서 신중해야 된다. 여기 6번에 있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음주가 보면서 막 내가 저걸 따라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부각되고 되면 미화되면 네.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게 음주는 좋은 거구나 무조건 이렇게 네. 따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음주 행위를 좀 과도하게 네.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장면에서는 경고 문구로 유해성을 꼭 알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네. 뭐 우리가 음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도 분명히 함께 심어줘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체온관리, 건강관리 꼭 신경 쓰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